에덜 실시간을 켰어요, 리사. 오늘 영상도 짚어내는 덕분에 새로 알게 될 고민 영상인데 역시나 너무 예쁘네요. 아, 그리고 오늘도 잘 눌러주시는 지퍼분들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찌뿌야 찌뿌 나왔어. 이리 나와보렴. 엄마가 백화점에서 너희들로 싸웠단다. 사실은 마트에서 원플러스 원하는 거 사지롱. 에? 백화점에서 옷을 사오셨다고요? 대박. 후다다다다다다. 와, 엄마가 웬일로 그 비싼 백화점 옷을. 저기 근데 티셔츠가 색감만 다르고 디자인이 다 똑같은데요. 혹시 마트에서 원플러스 원하는 거 사오신 거 아니시죠? 그게 그니까. 언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금 엄마가 거짓말을 하고 계신다는 소리야? 설마 마트에서 초저점 한 장 특가 세일로 원플러스 원하는 티셔츠를 사오셨어? 세일에도 엄청 비싼 백화점에서 사온 옷이라고. 세상에서 가장 귀한 엄마 딸들 언니하고 나한테 거짓말 하시겠냐고. 그치 엄마? 그렇지. 엄마 잠시나마 엄마를 의심해서 죄송합니다. 정말 다시 보니 디자인도 세련되고 옷감도 실크처럼 부드럽고 고급지네요. 전이 민트색 하네요. 쨔쨔, 언니는 정말 보는 눈이 없어. 난 딱 보자마자 진짜 백화점 옷은 다르구나 하고 생각했었는데. 아, 언니는 민트색? 그러면 연보라색 내 학교 입고 가야지. 오호호, 마음에 든다니 정말 다행이구나. 아유, 이렇게 좋았는데 눈놈이었다고 말하기가. 그래, 마트에서 사온 옷이라고 그냥 내 말해줘야 되겠다. 역시나 새 옷을 입으니 기분이가 좋군. 봉구다. 봉구야, 좋은 아침. 어때? 이 티셔츠 처음 보는 거지? 색깔도 다르고 디자인도 세련되게 딱 봐도 백화점 신상이고 편하지? 어서 예쁘다고 잘 어울린다고 말해줘야지. 뭐, 알았다고? 역시나, 역시나. 우리 봉구 여친이 새 옷 사서 입고 온 거 한 번에 알아맞히는구나. 이런 거 몰라봐서 헤어진 커플들 꽤 있다던데 역시 우린 청소년분인가 보다. 자, 이번 거 한 번도 못 맞춘 게 아니라 두 번째도 못 맞췄거든? 실망이야. 아니, 뭐 그렇다고 그렇게 미안해할 일까진 아니고. 그니까 내가 왜 오늘 기분이 좋냐면, 그래, 아이는 하늘에 딱 보고도 알아맞혔는데 매일매일 떡같이 같이 먹는 너는 그것도 몰라주냐? 아유, 그나저나 아리도 눈썰미가 대단한데? 아니, 평소에 나한테 관심이 많았던 건가? 엥? 뭐라고? 이 옷이 마트에서 파는 원플러스 원으로 츄츄츄츄츄가 세일 상품이었다고? 뭐야, 그럼 엄마가 언니 말대로 우리한테 거짓말 하셨던 거야? 뭐 커플티로 입자고? 아, 어쩌지, 민트색 지쁜 언니가 가져왔는데. 엥? 정아리 너도 샀다고? 구인영? 혹시 너도 마트에서 원플러스 원? 후니까지 같은 셔츠? 어제 산 셔츠 편하게 조금 마음에 들어. 자자, 수업 시작되었으니 모두들 자리에 앉도록. 뭐야, 왜 다들 같은 옷을 입고 있는 거지? 이렇게 바꾸려도 너무 예뻐서 안 바꾸고 다시 실시간에 퀸 찌뻔입니다. 아, 봉구는 지금 뭐 하려나? 지금 만날 수 있냐고 물어봐야지. 봉봉구, 봉봉구, 봉봉구. 광고야, 뭐해? 혹시 지금 놀 수 있나 했어. 하하. 에? 대회 나간다고? 아, 혹시 너 태권도 시범단이라더니 무슨 시범단 대회라도 있는 거야? 아, 그래? 아쉽, 시범단 대회였으면 따라가서 멋진 공연도 보고 엄청 높아져라. 공구도 응원해줬을 텐데. 아, 그래, 알겠어. 바쁜데 어서 가봐. 야, 근데 무슨 대회야? 무슨 대회 가는 건지는 알려주고 가야지. 에? 전국 어린이 공주대회라니.
어린이 왕자 대회도 아니고 공주 대회라고? 야 이보고 너 미쳤어? 아니 너 보고 남자가 아니라 여자였어? 사춘여 동생이 나가는 거였구나. 보고 네가 아니라 오해해서 미안. 그럼 잘 다녀오고. 아유 순간 깜놀했네. 봉구가 어린애 공주대에 나가는 줄 알고 깜놀했다가 민트가 들어간 폭신 액계를 바꾸고 다시 실시간에 킹 기뻐입니다. 아 아니 다들 진정들 하고. 그게 그니까 나를 처음에 봉구가 그 대회에 직접 나가는 줄 알고 순간 머리가 하얘졌었는데 알고 보니 사춘 여동생이 대회 나가는 거였지 뭐야. 웃기지? 그러게 난 웃기기만 하고만 뭐가 슬프다는 거야. 뭐라고? 지금 나 놀리는 거야? 나 그거 실력 그렇게 형편없지 않거든? 탱! 뭐야 윤영이도 지금 내가 문장력이 딸린다고 같이 놀리는 거야? 맞지? 저기 대답 반박의 시간 차등이요. 어휴 밥모자도 반복하고 차단했더니 기분이 꿀꿀하네. 그래 요즘 부산이 엄청 핫하다는데 기차 타고 봉화 여행이나 다녀와야겠다. 업기 대충 준비하고 나가자. 늦어서 집에 7시까지는 들어와야 하니 기차 놓치기 전에 선을 내야지. 그나마나 이번에도 공구가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겠지? 슝! 헤헤헤헤. 아이 이번에도 너무 빨리 뛰어왔나? 두리번 두리번. 어? 공구가 안 보이네? 헉! 저기 누구지? 정아리? 소리야, 너 부산 가냐? 그리고 나 부산 가는 거 어떻게 알았어? 내가 와서 정아리 너한테? 어? 뭐야 나 또 공구한테 메시지 보낸다는 게 이번에는 정아리한테 잘못 보낸 거야? 이큐 버거김 기뻐. 나 요즘 왜 이러냐? 어어